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대표 중개사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춘희동 현장에 좀 나와봤어요. 이 앞쪽으로는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일방통행길이고요. 이쪽 길로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마트도 위치되어 있고요. 윙그루로 해서 상업시설들, 근린생활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춘희동 같은 경우는 저쪽 도로를 기준으로 저쪽 기준으로 저쪽은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지역이고요. 이쪽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길로 나가시게 되면 7호선 춘희역까지 도보로 3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7호선 이용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큰 도로에서 한 블럭 안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 도로를 기준으로 두 블럭 안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한 주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길로 나가시게 되면, 이쪽 길로 나가시게 되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 다 심원중, 심원초등학교, 원미고등학교 전부 다 5분 거리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온 현장인데요. 오늘 보실 현장은 이 앞쪽에 있는 이 현장입니다. 네, 장마철이라서 조금 해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동, 나동, 다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쪽으로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가동 현장인데요. 이쪽으로 주차장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동과 나동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주차 100% 현장이고요. 다동도 이렇게 보시면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립주차 100% 현장이고요. 무엇보다 남향에 앞뒤로 막힘이 없는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층수가 굉장히 좋아요. 5층 중 3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바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인 현장이고요. 5층 중 3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편리하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게 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교체가 되어 있죠. 네, 이쪽으로 방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앞쪽으로 거실 모습, 그리고 이쪽으로 방 두 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입구 들어보시면 바로 앞쪽으로,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발장 두 칸이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불 켜고 켜고 끌 수 있고요. 이쪽으로 전실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전실도 널찍한 편입니다. 앞쪽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 설치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앞쪽에 드넓은 거실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방 모습, 이쪽으로 주방과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이쪽으로 남향입니다. 오늘 장마철이라서 해가 좀 없는데, 이쪽으로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현장이에요. 직접 보시면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올 겁니다. 네, 첫 번째 방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방 사이즈 큽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7자 2m 조금 넘고요. 2m 10 정도 되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가 8자 2m 40 정도 됩니다. 앞쪽으로 렉산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벽면 쪽에는 측간 사이 넉넉합니다. 이쪽 이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채광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역산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면, 오른쪽으로 돌면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모습,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베란다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이쪽으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8자, 여기도 8자 2m 40 정도 되고요. 여기는 6자 반 정도, 한 1m 90 정도 됩니다. 창호 쪽. 그리고 이쪽 베란다가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에는 선반 설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선반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밑에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세탁기 설치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뻥 뚫려 있습니다. 역산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네, 남향 쪽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나와서 건너편 쪽으로 좀 건너가 볼게요. 가장 큰 방 쪽이고요. 넘어가면 세 번째 방입니다. 가장 큰 방 안방이고요. 아, 바람 때문에 문이 좀 닫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현재 이쪽 창호 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지금 현재 화장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거 사이즈만 10자, 11자 가까이 됩니다. 3m 30 정도 되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여드린 부분, 여기가 10자 조금 넘습니다. 3m 조금 넘고요. 그리고 이쪽 창호 쪽으로 보여드리면 측간 사이 넉넉하게 레선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쪽에 이렇게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돌면 부부욕실 설치되어 있어요. 부부욕실 모습, 샤워기,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양경기랑 이렇게 아담하게 부부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쪽으로 주방 가기 전에 주방 옆쪽으로 가정욕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욕실 모습만 보여드리면 이쪽 안쪽으로 해서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깨끗합니다. 양변기랑 세면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기역자형 주방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3구 하이라이트 깨끗하게 새거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보시면 3구장과 하부장 전부 다 깔끔합니다. 네, 크게 손볼 곳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대면형으로 이쪽으로 거실입니다. 거실 모습, 네, 이쪽 현재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이쪽이 지금 현대 아트월 쪽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여기가 한 8자 한 2m 3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으로 벽면으로 소파 두실 수 있는 공간, 이쪽을 아트월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한 6자 반, 한 1m 90 정도 됩니다. 2m 가까이 되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폭이 넓어요. 앞쪽으로 남향이고요. 레산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현재 앞쪽에 다른 집 옥상 쪽이 보이고 있는데 사생활 보호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뻥 뚫려 있는 남향입니다. 네, 오늘 보신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춘희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7호선 춘희역 도보 3분 거리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심원중학교, 심원초등학교, 원미고등학교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굉장히 가깝고요.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기에도 좋은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5분 거리 이동이 가능한 초중고 다 5분 거리 이동이 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춘희역 쪽에 사고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해당 현장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현장에 대한 전월세 정보, 투자하실 분들 전월세 정보도 좀 올려놓을게요. 해당 현장 전월세 정보 보시고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이 집은 꼭 직접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준신축, 그리고 전용 15평, 7평수 17평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도 넓고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